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어이 김과장 주식투자 이제 배워서 하자의 저자 김영훈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식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이 김과장 주식투자 이제 배워서 하자 저자 김영훈 대표입니다. 저는 2020년 1월에 여의도에 워렌 증권학원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여러 곳 사이트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김영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워렌 증권학원에 제가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워렌 증권학원은 그러면 주식을 가르쳐주는 학원인가요? 예, 제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네. 주식 투자를 배울 곳이 없더라고요. 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주식 학원은 왜 없을까요? 네. 검색을 해봤는데 주식을 가르치기 어려운 이유가 네. 주식 시장을 같이 겪을 수 없기 때문에 학원은 없고 그냥 아카데미 그래서 네. 그 뭐 토요일 반, 일요일 반 또는 한 열몇 시간 동안 단기간 속성하는 건 있는데 네. 저는 좀 다르게 한 1년 과정으로 네. 주식 시장을 저랑 같이 경험해가면서 네. 실전과 이론을 같이 접목해서 실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워렌 증권학원에서 이제 주식 수업을 듣는 이제 학생들이랄까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교육을 들으시나요? 정말로 다양합니다. 네. 예를 들면 작년에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84세 어르신께서 오셨고요. 네. 성대 다니는 대학생 분도 오셨고요. 네, 그러시고 주부분도 오시고 네. 뭐 대기업 임원분도 계시고 심지어 증권사 직원분도 다녀가셨어요. 아니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여기가 이제 여의도잖아요. 예. 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금융업계 종사자가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이제 어린 아이들,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자식들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있나요 그런 분들이? 아직 자녀분을 네. 그러니까 10대 자녀를 보낸 적은 없고요. 20대 네. 초반의 자녀를 같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자주 계세요. 예. 자주 계시고. 예. 네. 그다음에 자기 자녀분들한테 권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워렌 증권학원을 이제 운영하시는 이제 김영훈 대표님이자 작가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작가님이 그 주식 투자를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예, 제가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지금부터 한 13년? 한 15년 네. 전으로 갑니다. 네. 제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네. 저희 선배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너무 좀 화려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예를 네. 들면 집에 외출을 한다고 할 때 사모님께서 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본인이 퇴직하면서 받은 그 퇴직금이라든지 모은 재산 이런 걸로 네. 자녀분들 결혼 출가시키고 네. 나머지 돈으로 이제 늦게까지 사셔야 되잖아요. 두 분이요. 그러니까 네. 사모님 입장에서는 돈을 막 흥청망청 못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용돈을 많이 못 드리는 거고 근데 집에서 만 원 갖고 나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등산입니다. 네. 돈이 가장 적게 들고 그쵸, 예. 막걸리 한 병 사가지고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내려오셔서 국밥 한 그릇 드시면 되는데 네. 제가 볼 때 그 모습이 화려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년퇴직을 안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셨던 거예요? 나이로 치면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주식투자를 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거기서 뭐 배울 때도 사실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주식을 배우시고 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네. 제가 주식 투자로 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네. 당시에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상승돼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투자한 자금들이 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네. 이제 매일경제 신문에, 네. 에세플러스라고 지금도 네. 있는데 에세플러스라고 거기서 중국 펀드에서 수익률이 100% 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래? 나도 펀드를 한번 가입해봐야지. 그래서 네. 강남 역삼동에 있는 에세플러스를 방문을 했어요. 네. 지점에 가신 거죠? 네. 거기 뭐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펀드라고 네. 해야 되나 그 네. 당시는 네. 이제 오래전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펀드 가입 문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비치된 책자가 있었어요. 그 에세플러스 설립자인 강방천 네. 회장의 그
책자가 있어서 네. 그걸 가져와서 보면서 네. 아 본격적으로 강방준 회장님의 책을 몇 권 더 사서 봤죠. 네. 거기도 소개된 책자뿐만 아니고 네. 그러면서 아 주식 투자에 한번 내 한번 올인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주식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제가 한 거는 네. 서점에 가서 네. 주식 관련 책자를 싸그리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샀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네. 서점에 가고 인터넷 서점도 뒤지고 뭐 그래서 네. 주식 관련 책을 제 목표는 한 100권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 네. 기억에 한 70여 권 읽은 것 같아요. 주식 관련 책을. 그래서 뭐 시중에 있는 주식 책은 다 두루두루 섭렵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책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은 지금처럼 막 유튜브가 활성화되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주식 관련 동영상을 싹 깡그리 다 모아서 네. 그걸 또 막 눈에 불을 켜고 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걸 출퇴근하면서 보려고 당시 태블릿 PC를 사서 네. 출근하면서 아침에 보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출근하기도 네.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책을 이제 100권 정도 사서 70권 막 읽으시면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럼 퇴사를 결정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세요? 아, 퇴사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하고 있던 중에 이건 좀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네. 우리 아이 교육에 네. 굉장히 좀 집중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좀 직업을 가지고 전문 직업을 가지고 바빠서 네. 아이를 내가 케어하겠다. 이렇게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암묵적으로 네. 이제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연륜이 쌓이고 직급도 올라가니까 네. 이제 지방에 있는 책임자로 가라 뭐 이런 그쵸, 예. 발령 얘기가 나와서 차라리 내가 애를 주말에 놔둘 수가 없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주중에 놔둘 수 네. 없었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준비를 안 했다면 지방에 갔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이 길에 뛰어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공부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도 내릴 수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많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얼마 전에도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인 얘기 나오면서 뭐 10만 전자를 갈 것처럼 막 기사가 됐곤 했는데 지금은 뭐 10만 전자 커리어 뭐 8만원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예, 삼성전자는 이제 작년에 6만원대부터 네. 외국인 기관이 계속 순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네. 동학개미들 힘으로 9만 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쵸, 1월 초에 네. 9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제가 우리 교육생들뿐만 아니고 네. 대외적으로 말할 때 네. 지금 삼성전자 주식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예로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네. 페이스북에서 네. 어떤 분이 아 삼성전자 투자를 해도 되냐고 질문을 하길래 네. 지금 외인 기관이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네. 주식 투자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답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네.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종목이고 네, 가장 안 자는 예. 종목 아니냐 그쵸, 예. 이렇게 예, 또 댓글을 또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근데 주식은 네. 망하지 않을 종목을 사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네. 올라갈 주식을 사는 거지 망하지 않을 주식을 살 것 같으면 예,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고 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차라리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면 매수하면 안 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후로 삼성전자는 외국 기관 순매도 계속 이어지면서 네. 하염없이 하락하다가 네. 얼마 전에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해서 지금 7만 원대에서 네.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제 유튜브 김영호 대표 TV에 올려드린 네. 영상 중에 네. 삼성전자 10만전자 가자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그 영상에서 제가 결론을 뭐라고 지었냐면 네. 8월 달에 출시 예정인 네. 폴더블 폰이 네. 대박이 예상되는데 네. 얘가 만약에 대박을 친다면 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네. 1990년, 98년 이때쯤에 네. 1인 1 핸드폰 시대가 열렸어요. 아, 예, 예.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한 6, 7배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2009년, 10년? 이때쯤에 네.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네, 완전히 그쵸. 바뀌면서 네, 또 그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요.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 지금의 네. 7만원대 이 수준에
알다시피 삼성 폴더블폰이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네.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그거는 이제 저는 그 전부터 출시되기 전부터 예상을 했던 게 뭐냐면 네. 일단 성능도 성능이지만 네. 가격이 30% 다운해서 출시한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폴더블폰을 우리 일반 핸드폰하고 전혀 다릅니다. 네. 얘가 화면 하나로 유튜브를 보면서 그쵸. 카톡도 보낼 수 있고 그쵸. 유튜브를 보면서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어요. 네. 과거의 2G폰에서 스마트폰이 획기적인 변화였다면 일반 우리 그냥 스마트폰에서 폴더블폰은 또 한 번 획기적인 건데 문제는 가격이었다. 비싼 가격이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30% 다운되면 네. 지금 제 주변에도 노도나도 살려는 사람도 그쵸.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대로 이 붐이 이루어진다면 네. 뭐 그 기대감으로 네. 내년에 많이 팔리더라도 네. 올 하반기까지 목표량만큼 많이 안 팔리더라도 네. 지금 이미 전년 대비 10배 이상 판매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라도 뭐 계속 상승해서 10만 전자 내년까지 찍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네. 예상합니다. 이제 주식을 이제 고를 때 망하지 않을 주식을 고르는 것과 오를 주식을 고른다는 게 이거 완전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예. 네, 그럼 오르는 주식은 어떤 것들이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제 주식은 네. 그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제가 학원에서 수강생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어떤 얘기냐면 네. 우리가 알던 주식에 대한 그 이론이나 지식은 네. 2010년 이전의 것들이에요. 네. 근데 2010년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고 기법도 네. 달라졌어요. 근데 예를 들면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 손절해야 돼. 네. 20일 이평선은 강력한 지지선이야.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올리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20일 이평선을 깨고 올라가요. 일부러 그냥 깨고 내려가는 거죠. 왜? 개인 투자자들이 네. 20일 이평선을 깨면 네. 손절하는 걸 알기 그쵸, 때문에 예. 그걸 역이용 하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한 네. 번은 이제 가치 투자 이런 말 네. 들어보셨죠. 그쵸. 가치 투자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은 가치 투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 워렌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엄이 증권 분석을 쓰면서 1930년대 증권 분석 책을 쓰면서 가치 투자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는 핵의 기준이 지금처럼 네. 명확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 공시 시스템도 불투명했고 네. 그 정말로 좀 너무 막 복마전이었고 네. 정보도 극소수만 네. 정보도 극소수만 알고 있고 막 이런 그쵸. 시대였기 때문에 네. 당시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네. 30% 디스카운트해서 봐야지 그게 적정 주가라고 본다 그랬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게 네. 그 당시에는 가치 투자였다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공시가 되고 기업회계 기준도 굉장히 투명화됐고 네. 감독기관의 그 작전세력 그것도 자동 시스템으로 인해서 네. 순식간에 적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저평가된 주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오를 종목이냐. 네. 미래에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가는 어차피 지금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래 기대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테슬라 예를 들어볼까요? 네. 네. 테슬라가 올해 처음으로 겨우 네. 흑자 전환했어요. 네. 근데 흑자 전환도 제대로 된 흑자 전환이 아니에요. 네. 그게. 그런데 지금 주가가 10년 전 7달러여서 지금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3,000달러쯤 되니까 7달러가 3,00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쵸, 예. 그 이유가 매출이 많이 나서 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대감이 오른 것처럼 지금은 기대감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대감이 높은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그 워렌 버핏이 주로 하던 가치 투자나 이거는 네. 지금 시대는 맞지 않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럼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PBR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이제 과거의 방식이란 말씀이시죠? 이제 아직도 증권사에서 리포트 낼 때 네. 종목 추천하기 때문에 저 퍼주 저 PBR도 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네. 이제 PBR을 예를 들면 그 당기 순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눈 게 EPS예요. 한 주당 네, 순이익. 그쵸, 예. 이 주가를 이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게 PER이거든요. 네. 바꿔 말하면 한 주당 순이익의 현재 주가가 몇 배냐? 네. 10배면 PER 10, 네. 15배면 PER 15 뭐 이런 건데 네. 만약에 PER
작년에 핵 결산할 때, 네. 그 단기 순이익 대비 주가가 10배였다고 쳐요. 근데 네. PER이 10이었다고 가정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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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러다가 뭐 시장 상황도 바뀌고 뭐 악재 요소도 나와서 주가가 예를 들면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었다고 가정을 네. 하고 주가가 네. 10,000원이어서 네. PER이 10이었어요. 네. 근데 연초 들어서 악재도 네. 벌어지고 시장 상황도 바뀌고 뭐 그러면서 주가가 5,000원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네. 그럼 PER이 5잖아요. 5죠. 네. 저평가 되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악재 때문에 내려간 거잖아요. 네. 많이 내려간 그쵸, 거 아니냐? 그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타이밍에 주가가 5,000원 된 타이밍에 단기 순이익을 다시 계산을 한다면 추정해 본다면 단기 순이익도 500원으로 내려갔다는 게 정확한 그쵸, 이해라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단기 순이익은 전년도 회계 결산에 1,000원으로 반영을 네. 해서 저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시간으로 네. 단기 순이익을 추정 단기 순이익을 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매출 얘기하면 나올 수 있지만 단기 순이익은 네. 좀 영업 비용뿐만 아니고 영업의 비용 뭐 영업 수익뿐만 아니고 영업의 수익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쵸. 실시간으로 단기 순이익을 추정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PER로 저평가됐다고 말하면 어렵다. PBR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맥락에서. 그러면 지표를 어떤 걸 보아요? 그럼? PBR도 안 보고 PER도 보고 뭐 ROE는 보세요? ROE도 안 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재무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뭐 재무제표 나오는 그런 비율 중에서 뭐 가장 이건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아직까지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쓴 책에 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항목 중에 네. 초간단 재무제표 체크 포인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거기를 유심히 보시면 네. 좀 기발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어떤 게 있냐면 일반 개인이 이 회사가 망할 기업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무 분석을 해서 네. 현금 흐름표라든지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걸 막 자세히 해서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고 평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일반 네. 개인이.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각 증권사 HTS는 FN 가이드라는 걸 제공을 해요. 네. FN 가이드 제공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그 투자 자산 운용사 부분이 있어요. 네. 투자 자산 운용사 부분에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만한 투자 자산 운용사들이 들어와 있다면 이 종목을 네.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네. 그 종목은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는 거죠. 투자 자산 운용사들은 남의 돈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손질 보는 걸 자기들이 그걸 분석을 잘못해서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관리 종목으로 네. 빠진다 이런 거는 좀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것도 한 회사가 아니고 투자자산 운용사가 이 종목을 여러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네. 그 종목은 일단은 기본적 분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 이제 그 수많은 뭐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해놨으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치라는 게 다 반영이 가격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 제가 드렸다시피 네.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다. 미래 예상 수익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럼, 네. 그 저는 이제 종목을 발굴할 때 네. 제가 종목을 발굴할 때 그 네. 지금 현재 주가를 가지고 발굴하진 않아요. 발굴하진 않고 이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향. 네. 전 대표적인 게 이제 글로벌 시향, 네. 뉴욕 증시부터 네. 유럽 증시, 업황, 네. 우리나라 국내 시향, 네. 경제 상황부터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네. 업종을 고르고 종목을 고르죠. 네. 종목을 고르는데 종목을 고를 때는 당연히 기술적 분석을 기본으로 깔고 네.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찾는데 네. 시향이나 업황을 보면 네. 상승할, 향후 네. 미래가 상승할 종목들이 눈에 보이죠. 업황도 보이고 업종도 보이고 네. 네, 업종도 보이고 이제 종목도 보이고 네. 그 종목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뭐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되게 좀 중요시 보시는 거네요. 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를 들면 네. 외국이나 기관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네. 그 사람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네. 그다음에 중요한 미국의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나 네. 또는 중요한 이슈 뭐 이런 걸 보고 그냥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지 네. 지금 적정 주가가 어떠냐고 보고 매수하진 않아요. 그 사람 펀드 매니저들은 그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주식을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식을 사면 하락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네.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자기네 욕심?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올라가는 걸 쫓아 사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니까 네. 일단 추격 매수를 좀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추격 매수를 안 하려면 네. 투자금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어야 돼요. 투자금이 작으니까 그쵸. 한 방에 대박을 그쵸, 노리고 들어가는 거니까 거죠. 당연히 네. 막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게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투자금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네. 그 개인들이 정보를 접하는 거는 뉴스나 증권회사 리포트나 이런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네. 하지만 그 외의 것들로, 그 외의 것들로 사전에 뉴스화 되기 전에 네. 시중에는 도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거는 투자자산 운용사나 펀드 매니저 이들은 굉장히 좀 고비용을 내고라도 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도 또한 개인 투자자가 불리하니까 네. 당연히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많은 시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네. 올라가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을 추천해요. 네,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이 그쵸.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아, 이 종목이 좋다 생각하고 네. 매수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뉴스화 되고 나오기 시작하면 왜 펀드 매니저나 펀드 매니저들은 그 뉴스에 따라붙는 개인들에게 차익 실현하는 그쵸. 경우가 많아요. 네. 왜? 그네들 돈도 팔아야지 현금 수익이 네. 실현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개인들은 뉴스에 사는데 펀드 매니저나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뉴스에 살 때 차익 실현하기 때문에 네. 내가 사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역발상해서 오히려 관심 없는 주식을 좀 사야겠네요. 당연히.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최저점 매수의 달인 뭐 이런 저수를 네. 칭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최저점에서 반등할 타임에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 네. 6개월 1년 하신 분들은 네. 뭐 그 부분은 네. 완전히 익숙해 숙달돼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네. 저는 하락하다가 네. 반등 돈 그 타이밍에 네. 그 안전 초기거나 네. 이때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뭐 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네.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 네. 저희 유튜브 제가 올려드린 김용 대표 TV 유튜브에 그 1년 이상 졸업하신 분들이 수기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리스크 관리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네. 자기는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세요? 그렇죠. 네. 자기는 주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계좌는 점점 쪼그라들어요. 네. 더군다나 그걸 기한을 한 5년 잘라버리면 네. 잘라버리면 뭐 대부분 95% 이상이 마이너스죠. 그 이유는 리스크 관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번 100% 수익 나고 한 번 50% 손실 난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100% 수익 나도 50% 손실 나면 잘한 거죠. 그렇죠. 잘한 거죠. 그런데 1억 갖고 100% 수익 나면 2억이 되는데 50% 손실 나면 다시 1억이죠. 본전이 되잖아요. 네. 훨씬 잘했는데 수익이 네. 컸는데 네. 또 거꾸로 손실이 먼저 났다고 가정을 해요. 네. 1억 갖고 50% 손실이 나서 5천만 원이 되었어요. 네. 본전 찾으려면 100% 수익이 나야 된다는 그쵸.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해가 없으면, 주식 투자를 해서 본인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도, 네. 계좌는 점점 쪼그라드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잃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만 기억에 남으니까. 그렇죠. 잘한다는 네. 거죠. 많은 사람들은, 네. 네. 예를 또 한 가지 또 네.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내가 다섯 종목을 샀다고 가정을 합니다. 네. 다섯 종목을 사서 가정을 했는데 한 종목은 30% 수익이 나고 네. 한 종목은 20% 수익이 나고 네. 한 종목은 10% 수익이 나고 네. 한 종목은 5% 수익이 나고 한 종목은 마이너스 10%야. 네. 10% 왔다고 칠게요. 네. 근데 이걸 손절을 해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손절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손절을 못하고
추가 면세를 내버려. 그렇죠. 그래 갖고 있고. 네. 이 나머지 돈으로 또 5.5를 또 샀어요. 한 종 물려 있고. 네. 또 5.5 사서 또 똑같이 네. 반복했다고 칠게요. 네. 한 종목 물리고 나머지 그렇게 수익이 났어요. 네. 두 종목이 물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두세 번만 반복하면 네. 내 계좌 투자금의 50%가 물려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50% 가지고 수익을 아무리 잘 내본들 네. 계좌는 안 늘어나죠. 나는 정말 잘하는데 계좌는 점점 쪼그라드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리스크 관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 종목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하고 네. 예상과 다르면 손절을 하고 네. 이런 거를 규칙화하고 훈련해서 네. 체질화하면 네. 그때부터 계좌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기분하고 다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손절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네. 대표님은 처음부터 손절을 잘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의 뭐 시행착오라든 이런 게 있으셨어요? 아, 제 책에, 네. 그, 5연장 이후 80% 손절한 네. 사연, 뭐 이런 네.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느 날, 네. 뭐, 이건 뭔가 나한테 네. 느낌이 왔어요, 삘이. 네. 그래서 그 종목을 풀베팅으로 그 당시에, 네. 2010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풀베팅으로 한 5,800만 원을 네. 그 당시에 샀던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거짓말처럼 5연장이 간 거야. 그때 15% 때인가요? 예, 네, 그때 15%였죠. 네. 정말 5연장이 가니까 얘가 네. 1억 1,800이니까 됐더라고요. 네, 와. 그때 제 기분은, 기분을 방바뒀지만 목표금액이 네. 2억, 3억, 4억인 거야. 그쵸, 내가 여기서 못 파는 네. 거야. 그때 네. 걔가 서서히 하락을 했죠. 네. 하락을 해서 본전까지 왔어요. 네. 그때도 제 꿈은, 네. 다시 갈 거야. 네. 이거는 개미털이야. 이거는 네. 세력들이 개미를 털려고 일부러 눌림을 주는 거야.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네. 결국 이제 마이너스 80%에 손절했는데 네. 그 이듬해 상장 폐지된 경험도 있습니다. 20% 건지셨네요, 그래도. 네. 그런 셈이 되겠죠. 네. 손절해서 20% 건지셨네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제 원래 본전이 이제 5연상 네, 그쵸. 1억 네. 1,800이 네. 본전이었기 때문에 네. 1억을 잃은 거죠. 네. 잃어버린 거죠. 이제 그 요즘에 그 이제 뭐 존니 대표님 아시잖아요. 누구야? 존니 대표님, 존니. 존니. 예, 네, 존니 대표님 나오셔서 이제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장기간 갖고 가면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장기간 보유하면서 이제 큰 수익을 바라는 주식 투자와 또 그와 또 반대되는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야, 이게 뭐 팔아야 내 돈이지. 갖고만 있는 내 돈이냐, 이게. 뭐 주가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짧게라도 내가 돈을 가져야지만 내 돈이 되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단기 투자를 하시면서 작은 수익을 계속 모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그 네. 2000년대 초반 네. 그 현대증권의 신익재장부터 얘기해야 돼요. 네. 그 양반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막 이랬거든요. 네. 네. 그 당시 우리나라 증시가 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수가 1.5배 올랐어요. 네. 중국 증시 상승에 붐 타고 네. 굉장히 올랐어요. 네. 그 당시 그 말이 맞았죠.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렇죠. 네. 근데 2010년에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탔으면 어떻게 됐냐면 2010년을 고점으로 네. 2010년을 고점으로 네.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했어요. 아... 바보 됐겠죠. 네, 그쵸. 네. 그거와 같아요. 증시는 올라갈 때는 그 말이 맞는데, 네. 하락장에서는 네. 짧게 끊어치는 매매가 중요해요. 특히 우리 증시는, 네. 이 1980년대 시가총액을 처음 시작한 뒤로 네. 계속 오르내리면서 많이 안 올랐어요. 네. 근데 한 가지, 미국 증시는 달라요. 네, 그쵸. 미국 증시는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만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일 쇼크도 있고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세계 네.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네. 결국은 계속 상승만 했어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 아 미국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팔면 안 되는구나. 네. 우리나라 주식은 사고 팔아야 되는구나. 이게 또 유리하거나 이게 저절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제 교육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도 미국 주식도 추천을 하는데 네. 미국 주식은 절대 5년 안에 못 팔게 합니다. 미국 주식은 장투. 네. 우리나라 주식은 네. 상승장에서는 좀 길게 끌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하지만 2018년 1월 29일 이후로 네. 작년 3월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하락만 했어요. 한 2년 이상. 네.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네. 그 당시 셀 뛰는만 해도 마이너스 40%, 50%씩 하락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 장투를 하면 안 맞죠. 그때는
짧게 끊어치는 매매를 하는 게 맞았고, 작년 4월 이후로, 네. 지금까지 계속 상승만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오래 끌고 가는 게 유리하겠죠, 장투가. 그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지. 네. 예를 들면, 나는 장투가 맞아. 나는 다 단기 매매가 맞아. 네. 그게 아니고, 이 시장이 장기 투자라는, 장기 투자가 유리한 상승장이면 장투를 해야 되고, 네. 이 시장이 짧게 끊어지는 단기 매매 위주로 해야 하는 하락장이면 단기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 둘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가 그럼요. 맞는 투자 스타일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그럼 내가 뭐 주식 공부도 하기도 싫고, 주식이 잘 모른다고 하면 그냥 미국 관련된 뭐 ETF를 산다든지, 인덱스 펀드를 사면은 괜찮겠네요, 그럼. 제가 아까 주식은 지금 모든 주가는 적정 주가라 그랬죠. 네. 기대감으로 올라가야 된다. 네, 네. 올라갈 기대감 있는 주식을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잘 모르고 이제. 누구나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네, 네. 모른 척 하고, 모른 척 하거나? 네. 하여간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게요. 네. 지금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죠. 네, 늘어나고 있죠. 한 대, 두 대. 네. 언제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까? 뭐, 아마 영원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앞으로 계속 늘어나죠. 내연기관을 2030년도 안 만난 기업들 많으니까. 그럼 무조건 전기차를 사면 되죠. 테슬라 사면 됩니다. 쉽습니다. 현대차는 안 됩니까? 네. 현대차도 당연히 되죠. 되는데, 네. 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네. 어차피 1등주. 1등주.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네. 세계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네. 테슬라를 사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다. 그렇죠. 그렇군요. 현대차가 또 전기차를 만드니까 네. 나쁘진 않겠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많이 오를 종목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거 네.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에서 네. 주식 투자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금지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추경 매수 금지인데, 많이 오른 종목을 쫓아사면, 네. 재밌는 거는 사자마자 수익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재미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사자마자 투자하다가 나중에 투자금을 점점 늘리면, 네.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는 네. 또 유수가 막 도배를 해요. 그렇죠. 네. 긍정적인 유수가 도배를 그쵸. 하는데, 그때 사면 네. 기관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추경 매수하면, 네. 처음에 푼돈 벌고 큰돈 꼬라 박는다. 네. 이게 아마 거의 80, 90%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많아요. 추경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하락할 때 네. 물타기를 하면 안 돼요. 아. 하락할 때 네. 추가 매수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추가 매수를 하면 네. 점점 비중이 커지면서 뚱뚱해져서 네. 나중에 내 계좌 전체를 끌어안고 밑으로 하염없이 쓸려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타기는 절대 금지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예상과 다르면 팔아버려야 되는데 예상과 다르다고 버티면 네. 손절이 어렵다고. 그렇죠. 인간이 심리적으로 똑같은 100만 원 수익과 100만 원 손실을 네. 중에 100만 원 수익에 대한 기쁨보다 그쵸. 100만 원 손실에 대한 아픔을 더 크게 네, 느끼고요. 네, 네, 맞아요. 이 이론으로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이론은 1957년도가 나온 이론이에요. 네. 손실을 더 아프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못 하는데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예상과 다른 손절을 해버려야 돼요. 손절을 하면 계좌는 손절을 열심히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잃고 싶은데 계좌가 안 쪼그라들어. 근데 손절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손절은 안 했는데 계좌는 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손절을 해버리면 네. 쉽다. 그러면 이제 버티기 금지도 마찬가지고 또 몰빵도 이제 한 종목의 비중이 커버리면 네. 주식 투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네. 이 예상치 못한 일은 대형주도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급락했잖아요. 뭐 삼성중공업도 급락하고 네. 뭐 이런 것처럼 큰 종목 작은 종목 가릴 거 없이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는데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적정 종목 수는 10에서 13종목 정도라고 생각해요. 네. 이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게 예를 들면 시장 주도주가 있어요. 네. 지금 반도체주, 전기차주, 제약주, 네. 수소차주, 네. 갤럭시 관련주, 뭐 남북경협 이런 게 쭉 있잖아요. 네.
두 종목씩만 사도 12종목은 아, 그렇죠. 14종목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장 주도주는 카바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올라가거나 사면 늦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테마별로 두 종목만, 시장 주도 테마별로 두 종목만 갖고 있어도 12종목에서 14종목은 보유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리스크 관리도 되고, 시장에 상승주를 수익을 내는 것도 되고, 아, 그렇게 해서 몰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짝사랑 금지라고 했는데, 내가 종목을 사면, 종목을 막 너무 이 종목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돼요. 네. 이 종목이 막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네. 이 종목이 하락해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눌림이야. 네. 뭐, 네. 개미 트레이드 네. 좋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그, 네. 짝사랑을 하게 되는데, 냉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과 달라서 내가 산 주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버려버리고 새로운 종목과 사랑을 나누세요. 말 안 듣는 종목 사랑하다가는 네. 내 피 같은 돈이 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면 냉철하게 돼야 되고요. 짝사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맹신 금지라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차트도 악재 한 방이면 하한가 가고 네. 아무리 나쁜 차트도 네. 호재 한 방이면 상한가 가요. 오. 아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 차트를 너무 믿고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트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걸로 잡아야 되지. 네. 차트만 보고 너무 맹신해서 네. 큰 금액을 투자하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단타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네. 요건데. 여기서 단타는 좀 급등주 단타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급등주 단타는 작은 수익을 주다 크게 몰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쵸. 급등주 매매는 가급적 안 하는 네. 게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 차트를 이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보조적인 지표로만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좀 유의미한 뭐 타점을 보시고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건지. 근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영어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알파벳이죠. 그렇죠. ABCD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ABCD만은 영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영어를 하려면 ABCD를 알아야 되듯이 네, 그렇죠, 그렇죠. 주식을 하려면 차트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영어로 따진다면 알파벳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필요한데 네. 이 자체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곧 이제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대선 테마주. 이제 나도 이제 그 5년 쭉 보면 이제 5년마다 이제 꼭 뭐 5배, 10배씩 올라가는 주식 다 탄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전주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근데 작전주가 굉장히 위험한 게 작전 세력들이 이제 자신들의 물량을 털고 나오는 순간 그건 이제 주가 완전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책에 보니까 이제 작전 세력들이 개인 투자들에게 이제 물량을 넘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쌓이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인맥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대선 인맥주를 갖고 예를 들어 설명을 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네. 그 민주당 경선은 10월 10일이 최종 경선이고요. 네. 국민의힘은 11월 9일이에요. 네. 그때 되면 끝나 이제 당별로 대선 주자가 정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정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 탈락한 사람들 종목은 황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탈락하면 그때 팔 것 같습니까? 아니죠. 기대감에 개인들이 지금 그래 10월 10일이 네. 더불어민주당 그때야. 그때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들이 따라 붙을 때 네. 거기에 차익 실현을 하겠죠. 바꿔 말하면 대선주는 지금 세력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사람이 이제 마지막 희날의 기대감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데 에이. 지금 이 기대감에다가 물량을 계속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선 인맥주는 차기 네. 대선을 지금 봐야 되죠. 차기 대선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왜? 대선 2, 3년 전부터 시작하니까. 네. 그러네요. 2, 3년 후부터 네. 지금부터 2, 3년 후부터 네. 종목을 잘 고르면 네. 아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차기 대선 주자는 네. 예, 고르는 방법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네. 일단은 묵은지는 안 됩니다. 묵은지라고 하면 나왔던 사람 몇 표 나왔던 사람들은 네네. 큰 수익이 안 된다는 거지 네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큰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네네. 2002년도에 정몽준이
그 월드컵 4강 갔다고 갑자기 대선전을 붙였잖아. 그쵸, 그쵸, 예. 그 다음에 2012년에 안철수. 네, 네. 갑자기 안내 백진 만들었다고 또 막 떠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2015년인가에 그 반기문. 네. 사무총장이 네. 확 떴잖아요. 네. 그런 종목을 골라요. 지금 갑자기 윤석열 관련주가 뜨듯이. 네. 그렇게 새로운 인물일 거. 그 다음에 그 지지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한 3년 후에 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중에 네. 5% 정도만 돼도 네. 이 사람이 새로 부각된 인물이라면 네, 네. 그런 종목에 그냥 눈 딱 감고 묻어두면 네. 잘하면 뭐 한 10배 정도는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렇게 투자하는 거지. 네. 지금이 와가지고 10월 10일, 11월 9일 네. 그 각 당의 그 최종 결선이 남아있다고 네. 지금 대선 인맥주 투자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 대선 테마주 한번 넣어볼까 고민을 하는데 세력들은 이미 이거 어떻게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갖고 물량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정 나고 넘기면 누가 사요? 네, 그쵸. 안 사죠. 아, 그쵸, 그쵸. 지금부터 넘겨야죠. 야. 열심히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대표님은 그러면은 과거에 그 대선 테마주를 투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했죠. 얼마나 수익을 보셨나요? 뭐 크게 낸 적도 있죠. 크게 낸 적도 네. 있고요. 그 반기문 테마주에 그 양반이 갑자기 예. 출마를 포기하는 바람에 네. 급락한 적도 있었죠. 어. 당시 그때 방금 테마주 했던 사람들은 네. 거의 뭐 초토화 됐는데 네. 다행히 저는 네. 그 이슈가 있는 다른 이슈가 있는 종목을 해서 아. 좀 갖고 있다가 본전 부근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 대선 테마주를 대표님 사시면은 기대 수익은 얼마나 기대하세요? 몇 퍼센트는 기대하세요? 최소? 최소 뭐 5배에서 10배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는 3년 전부터 한다니까요. 아, 제가 이제 영상 끝나면 추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아, 나는 뭐 이제 전문 투자자가 아니니까 불리하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돈 못 번다. 이런 편견과 생각이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이 불리한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네. 외국인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가나 세력들에 대해서 유리한 거는 네. 그 고수도 아시죠? 네. 고수도 일단 시작하면 중간에 못 빠져나오죠. 네, 그렇죠, 그렇죠. 쓰리고까지 막 안고 네.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포커 아시죠? 네. 포커는 패가 나쁘면 다이할 수 있죠. 죽을 수 있죠. 네, 죽을 수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했는데 내 예상대로 가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네. 하지만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팔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네. 그런데 펀드 매니저들은 안 그래요. 고객이 펀드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그 돈으로 반드시 주식을 사야 돈을 사야 돼요. 왜? 주식 투자라고 돈을 냈는데 그쵸. 현금 부여를 못합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예상대로 잘 가잖아요. 네. 내 예상대로 잘 가. 네. 그러면 나는 수익을 끝까지 가져가면서 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쵸.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한 고객이 네. 조금만 오르면 돈 수익 조금 났다고 막 돈을 달래요. 한매 요청을 하면 네. 팔아야 돼요. 주가는 더 올라가는데 네. 그런 면에서도 개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세력도 그렇고 자산 운용사도 그렇고 뭐 그런 것도 네. 기간 반기 분기 반기 결산을 해요. 네. 결산을 해서 점수도 매기고 네. 연기금만 해도 점수 매기도 탈락시키고 그쵸, 그러잖아요. 예.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런 네. 거 없잖아요. 예상과 기한에 그게 없기 때문에 네. 좀 주식 투자는 때론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네. 그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못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적인 측면하고 이제 자유도 측면에서 훨씬 개인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네.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거를 네. 카드를 몰라 아, 갖고 있는 줄 모르고 그쵸, 모르죠. 예. 못 써먹습니다. 예, 그렇죠. 대부분이 그냥 그 주식을 팔고 현금 들고 있는 거를 못 견뎌요. 주식을 팔고 현금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 매매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쵸, 그쵸. 무조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거에 대한 상실감. 네. 이 불안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주식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주식을 팔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 매매의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그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수많은 직업이 있죠. 네. 근데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네. 나오고 네. 한 12년, 14년 정도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공무원을 하려면 이제 노량진 가서 이제 그렇죠. 공무원 공부도 2, 3년, 네. 길게는 3, 4년 공부를 하고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도 1, 그렇죠. 2년, 네. 막 길면 2, 3년 공부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주식 투자만큼은 그렇게 안 해요. 일단 남의 얘기 듣고 솔깃해서 먼저 주식을 사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도 네. 반드시 먼저 배워서 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사전 준비 없이 주식 투자를 하면 네. 크게 손실을 보고. 근데 네. 문제는 본인이 돈을 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네. 아, 왜 우리나라에는 주식 학원이 없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네. 내가 주식 학원을 만들어 봐야지 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여의도에 워렌 증권 학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미 1년 8개월 정도 경과되면서 네. 수많은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고 수기도 나레이션으로 제 김용 대표 TV 영상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네. 보시면 아 주식 투자 이젠 배워서 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 1년 8개월 동안 이제 하시면서 뭐랄까, 체감하는, 이제, 수강생들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배울 게 있어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주식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이게 리딩 방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은데, 1년 8개월 동안 이제, 증권 학원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최초인가요, 이게? 예. 최초로 운영하시면서 느낀 점 혹시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 이제, 학원에 수강생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네. 다 개인적으로 네. 연령대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그쵸? 투자금도 다르고 막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작년에 네. 우리 학원 수강생 중에 수익금이 가장 크신 분이 84세 노인분이셨어요. 오, 네. 작년 3월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네. 막, 그, 학원도 막 문 닫고 막 이럴 때 그쵸. 오셨어요. 네.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주식을 배우러 오셨다는 네. 네. 연세가 많으시니까 약간 좀 마르시고. 네. 그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매주. 네. 오셔서 3개월 정도 배우셨어요. 네. 근데 작년에 제가 4월, 5월, 6월. 네.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하나 솔루션을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했어요. 네. 그건 제 유튜브 영상에 다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네. 네. LG학만 해도 30만원대 제가 추천하고, 네.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네. 그분이, 제가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종목을 추천했잖아요. 네. 근데 그 세 종목만 사셨어요. 각 1억씩. 네, 강하게 푸시하신 것만. 예, 예. 네. 본인이 못 따라 하시겠대요. 네. 그래서 자기는 생각 들어보고, 네. 그 세 종목만 1억씩 한 번에 안 사주고 나눠서 네. 사셨어요. 네. 근데 작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죠. 그분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주식은 뭐, 똑같이 배워도 수익률은 천차만별인데, 네. 배운 대로만 하신다면, 네. 제가 이제, 6개월 정도 과정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수비 먼저. 일단 내 돈을 지키는 것부터 배워라. 그 다음에 7차월부터 이제 12차월까지는 닭공, 닥치고 네. 공격. 옛날 그, 최강의 감독이 네, 닭공처럼 네, 네, 네. 닭공이랑 닥치고 네. 공격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수비 없이 공격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소림사 청가하면 제일 먼저 뭐 시켜요? 무술 안 가르쳐주고 짠 계곡 한참 그쵸, 아래 네. 계곡 가서 물기로 오고 네. 나무 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네. 그게 뭘 하는 거냐면 무술에 필요한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6개월간은 그렇게 근육을 단련시키고 네. 그 다음부터는 닥치고 공격해서 주식을 딱 사도, 네. 저랑 6개월 이상 배우신 분들 주식을 딱 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탈가예요. 네. 이 종목 사면 손절가 얼마? 네. 딱 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손절가 이탈됐을 때 팔버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예상대로 잘 가면 수익이 나고 예상과 다르면 팔잖아요. 네. 손절가 정하고 손절가만 잘 지켜도 네. 주식 투자에 돈을 잃고 싶은데 도저히 돈이 안 이루어져. 네. 계좌가 늘어나. 네.
제가 좀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네. 손절만 잘하면 그래 됩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손절을 못하기 때문인데 네. 주식 투자 꼭 배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이 김과장 주식 투자 이젠 배워서 하자의 저자 김영훈 작가님과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워런 증권 학원이라는 이제 학원을 증권을 가르쳐주는 학원을 여의도에서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오늘 굉장히 그 많은 좀 색다른 얘기도 많이 듣고 재미있는 게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